이걸 통해서 우리가 연산을 할수 있게 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움이 있게 된다면, 이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그 너머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너머에는 뭐가 있냐? 실수라는 게 있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합친 거를 실수라고 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되면 지겹도록 많이 들을 거예요. 실수라는 거. 리얼 넘버라는 거죠. 이 실수라는 거는 이제 실수라는 계산이 들어오면서 이제 고등학교 때뭐 실수 ABC가 있다 뭐 이런 걸 하면서 실수 연산 같은 걸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똑같아요. 연산 같은 거는. 하지만 이걸 이때까지 무리수까지 총 3개인가 4개인가의 난관이 있죠. 이거를 넘은 사람들은 이제 논리적인 확장을 하면서 이제 그 실수라는 범주 안에서 자기 논리를 마음껏 펼칠 수가 있어요. 벌써 이제 3, 4개의 난관을 넘은 사람들은. 하지만 이것도 못 넘은 사람들은 유리수에서 닫혀 있어요. 무리수를 못 받아들이고 분수를 못 받아들이고 음수를 못 받아들이면서 계산이 느려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의 문제점 뭐냐면, 우리 학교는 통일돼 있어요. 모든 학생들이 이걸 이 시기에는 이걸 배워야 해요. 그래서 못 배워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막 초등학교, 막 중학교 때 음수의 개념을 아직 나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2가 왜 마이너스 3인지를 모르겠어. 근데 우리는 이미 유리수의 계산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이너스 0.2 곱하기 0.3 나누기 마이너스 2분의 1. 근데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기서 난관에 봉착하는 거야, 애들이. 이 음수의 계산 같은 경우에는, 나 빼기의 덧셈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음수에다가 곱하기 음수를 하면 양수가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성질이 있거든요. 이걸 우린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못 받아들인다면 이런 숫자를 볼 때도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실 아주 쉽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0, 마이너스 0.06 그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2일 거니까 이 같은 경우는 0.12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서 닫혀 있으면. 그래서 이 과정을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모든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런 걸 넘어온 학생들이라면, 사실 마이너스랑 나누기가 더하기 곱하기랑 별 다르지 않다, 사실은 똑같은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칙 연산을 쓸때 원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일부러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수학에서 어떤 걸 정의할 때에도 더하기랑 곱하기를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 음수나 역수, 그러니까 빼기와 나누기 그런 것들을 유도를 해내는 거예요. 그런 정리라고 합니다. 더하기랑 곱하기를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랑 빼기를 정리를 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이런 거에서 막히는 거예요, 결국. 제가 말한 이 부분이 난관 1번인 거예요, 1번. 난관 1번과 2번. 글씨가 좀 이상해 써졌네. 1번과 2번. 여기서 막히면 사실 고등학교 가서도 수학을 하기 싫어요. 나 계산을 모르는데. 계산돼 있어. 답을 보면 계산돼 있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그럼 내가 뒤쳐져 있다는 증거야, 근데 그거는. 그걸 못하는 겁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 학생들 실제로 있고, 저도 몇번 만나봤고.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설명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음수의 계산, 분수의 계산을 먼저 설명해 주면 애들이 반은 거기서 끝나요. 나 이제 계산 좀 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자신감이 붙고 논리적 확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음수의 계산, 분수의 계산에까지 논리적 전개를 나아갔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계산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죠? 계산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린 식이란 게 있을 거예요. 이게 mathematical expression인데, 이거 표현인데, 수식 표현 이런 건데, 식이란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2 더하기 3, 2 더하기 3이 있을 거고, 2 곱하기 3이 있을 거고,
이런 거는 쉬울 거예요, 아마. 그냥 더하기랑 구우 다니니까. 나아가서 2 빼기 3, 5, 3 빼기 2는 괜찮은데 2 빼기 3 여기서 맞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넘어갔다고 칩시다. 첫 번째 난관이랑 다른 게 없으니까. 그럼 이제 또좀더 계산을 할수 안다면 이런 것도 당연하게 다가올 거예요.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거를 바로 알 거예요. 사실 이건 난관을 넘어온 사람들은 바로 이해할 겁니다. 자,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는 수식을 배울 때 숫자에서 그치지 않아요. 변수라는 것이 등장하죠. 문자. 이제 지겹게 많이 볼 X, Y, Z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여기서도 은근히 막혀요. 이거를 4번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는 X 더하기 1이면 이 X에 들어가는 값은 뭘까요? 1이라는 거 바로 알아요, 우리가. 쌤, 그럼 왜1 더하기 1은 2라고 하면 되지? 왜 X를 적어? 이렇게 질문하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서 막히는 거죠, 이제. 변수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된 거예요. 변수는 변하는 수예요. 이게 어떤 수와 들어갈 수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식이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이해를 해야 논리적 확장이 가능한 거예요. 이걸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막히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식만 썼죠? 방정식을 써볼게요. 방정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지겹게 많이 보죠. EX 더하기 1은 5. X는 2인 건 알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방정식이라고 받아들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 이거 5번이라고 할게요. 여기서 많이 막혀요. 이 방정식은 X에 2 들어간 거 이외에는 다 거짓이 될 거예요. 그것이 이 방정식이 뜻하고 있는 의미예요. 여기는 X가 2면 성립. 당연하죠. 근데 X가 2가 아니면 성립 안할 거예요. 우린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X에 2를 넣으면 성립한다.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X에 2를 안 넣었을 때, 딴 수를 넣었을 때 성립이 안 된다는 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방정식인 거고. 다섯 번째 난관이죠. 여기서 한술더 떠요, 근데. 부등식이 나오죠? X 더하기 3은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7 이하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뭐 상관없어요. 7 이상, 7 이하, 7 초과, 7 미만 뭐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맞춘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 같은 건 같은 거지. 작거나 같다는 뭐예요? 작은 건 뭐예요? 사실 이거는 부등식, 방정식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 설명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살짝. 근데 여기서 많이 막힙니다, 학생들이. 왜냐면 대소관계라는 거를, 대소관계가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제 수학을 배울 때 이제 엄밀하게 배우게 된다면 대소관계부터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대소관계라는 거다. 이런 걸 우리는 크다라고 한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등식에서 많이 막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학생들은 그냥 숫자만 보면 잘 계산하던 것이 변수가 곁들여지고 부등식이 곁들여지면 계산을 못해. X 곱하기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은 1보다 크다. 이거 계산 못해요, 애들이. 이걸 7번째 난관이라 할게요, 이제. 이제 여러 난관들을 거쳐오면서 이제 조금씩 부서졌던 멘탈들이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뭐 이것도 못 깨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도 못하는 그런 수식이고요. 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면 7번 푸는 건 일도 아니에요. 6번까지 내가 난관을 잘 거쳐왔다면 이거는 그냥 수식을 계산한다. 이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가 않아요. 아주 쉬운 거죠,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이상한 거한개 배우게 돼요. 바로 연립방정식이란 걸 배우죠. 문자가 두 개예요. 또 미치겠어. 문자가 하나가 아니야. 사실 이거 말로 푸면 아주 쉽죠. 두 수의 합이 2이고 두 수의 차는 4야. 어떤 두 수를 구해. 이렇게 말하면 또잘 푸는 애들이 있어요. 뭐 넣어보면서 어떻게 풀겠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푸는 다 방법이 있어. 1번씩, 2번씩 빼고, 아니면 더하고, 이렇게 해서 x를 구하고 y를 구한다. 이렇게 하는 건데, 연립 방정식이 상당히 많이 막힙니다, 애들이. 이 방정식 하나를 풀줄 아는 애들, 이건 있어요. 왜냐면 문자가 한 개니까. 문자 한 개, 식한 개는 숫자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문자 두 개에다 식두 개, 이렇게 나오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해요, 학생들한테. 네가 모르는 문자가 두개 있어. 그럼 문제의 조건 두 개일 거야. 이게 그 연립방정식에 똑같은 거예요. 사실 모든 문제들은 연립방정식인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배우는 모든 과정들. 문제가 뭐 길게 써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값이 세 개야.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면 그 힌트가 세 개는 나올 거예요. 뭐 가끔씩 힌트가 두 개인 경우도 있겠는데, 사실 그것도 힌트가 하나는 두 개가 담겨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 모든 연립방정식에서, 모든 연립방정식에서 모르는 게두개 있으면 식이 두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두 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문자가 세 개야. 그럼 식이 세개 있을 거예요. 그럼 풀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한개 들어봅시다. x 더하기 y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래요. 쌤, 이거는 문자 두 개에 식 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이거는 문자 앞에 뭐가 있을 거냐. 실수 xy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이게 조건 하나인 거예요. 근데 사실 문제는 조건이 두 개인 거지. 실수 xy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0일 때 xy 값을 각각 구하라.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에서 이것만 보고, 쌤, 왜 식이 하나인데요? 이거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하는 거. 사실은 조건이 한개더 있다. 실수 xy. 이게 실수니까, 실수는 제곱하면 음이 될수 없는 수니까. 근데 두 제곱한 수로 더했을 때 0이 나온다는 거는 이 제곱값, 이 제곱값, 이 제곱값, 이 제곱값이 둘다 0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x는 y는 0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조금은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연립방정식 얘기하면서 제가 문제 푸는 법을 사실 알려준 거긴 한데, 아무튼 여기서 막힙니다, 학생들이. 그리고 또한개더 있어요. 연립방정식이 아니, 연립부등식이 나오는 거예요. 미치겠죠, 이렇게 하면. 사실 별거 없는데. 이건 좀 쉬울 수 있어요, 사실. 문자 한 개에 대한 식이 두 개인 거니까. 그 부등식을 통해서 우리가 조건 하나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아홉 번째 난관. 놀랍게도 이 모든 게 지금 중학교까지예요. 아직 고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았어. 오늘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그리고 중3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변수의 제곱이 나옵니다. 변수의 제곱. 사실 이것도 자명하죠? 1 넘으면 1, 2 넘으면 4 나오고, 3 넘으면 9 나오고, 4 넘으면 16 나오고. 제가 봤을 때 어디 학원이나 그런 데서는 아예 제곱수를 외우게 더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근데 그 저는 긍정적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런 사소한 디테일 부분은 빨리 외우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11의 제곱, 13의 제곱, 15의 제곱, 막 이런 거다 외운다는 거예요, 애들은. 사실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문제를 풀면서 얻은 노하우이긴 한데, 저는 외우진 않아도 그냥 바로 이해를 했어요. 11의 제곱 121이고, 121이면, 11의 제곱이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문제를 빨리 풀기 때문에 학원에서 그걸 외우기 시키는 거예요. 좀 쓸데없는 소리였고. 아무튼 이게 10번째 난관일 겁니다. 제곱이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해요.